네, 반갑습니다. 남혜영입니다. 전국에 계신 고등학교 1학년 네, 학생 여러분, 네, 첫 모의고사 네, 집에서 봤죠? 네, 집에서 열심히 풀어보셨나요? 네, 오늘은요, 이제 수학이고요. 16번부터. 30번까지 조금 어려운 문제들이 있잖아요. 4점짜리 문제들이. 쌤하고 이제 16번부터 30번까지 쭉 예, 해설 강의를 진행해 보려고 해요. 여기 있는 문제들은 얘들아 꼭 풀어봐야 되는 그런 문제들입니다. 그래서 예, 여러분들이 집에서 열심히 이제 푸시고, 그리고 이제 요 해설 강의를 보시면서, 아, 요렇게 좀 풀이가 진행될 수 있구나. 이런 부분을 내가 몰랐구나. 자, 요런 거 깨우치고, 예, 알고, 이렇게 꼭 예, 짚고 넘어가셔야 돼요. 16번부터 이제 30번까지 하고 차근차근하게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16번의 문제는 이제 너희들 이제 그다 문제지를 갖고 있겠지만, 선생님이 이제 칠판에다가 좀 적었거든요. 16번의 문제 한번 읽어볼게. A랑 B가 있는데, A랑 B가 가위바위보를 합니다. 자, 가위바위보를 하는데 다음과 같은 규칙으로 점수를 얻는데요. 첫 번째는 이긴 사람은 4점을 얻고 진 사람은 1점을 얻는다. 자, 이긴 사람이 4점을 얻고 진 사람도 1점을 얻어요. 그리고 비기면 두 사람 모두 2점씩 얻는다. 자, 요런 규칙이 있는 거고 가위바위보를 몇번 했어? 10번 했어. 10번 한 결과 A랑 B 이제 둘이서 가위바위보를 한 거야. A는 27점을 얻었고 B는 몇 점? 21점을 얻었다. 그랬을 때 문제는 뭐냐면 A가 이긴 횟수가 몇 번이냐라고 물어봤어요. A가 이긴 횟수가 몇 번이냐? 그러면 우리 A가 이긴 횟수를 미지수로 놔 볼까요? A, B, 둘이 가위바위보를 하는데 A가 이긴 횟수. 몇 번인지 모르겠지? 자, 그거를 내가 A번이라고 얘기를 할게. A가 이긴 횟수가 A번이야. 근데 가위바위보는 총 지금 10번을 한 거지. 근데 여기 지금 나와 있는 힌트는 뭐냐면 A가 최종적으로 10번의 가위바위보의 결과 27점을 얻었다는 거예요. 그럼 A가 이긴 횟수가 A야. 근데 A랑 B가 가위바보를 하면 A가 이긴 횟수가 A면 그건 이제 B의 입장에서는 진 횟수가 되는 거죠. B는 그만큼 진 거니까 A가 이긴 거거든. 근데 여기서 비기면 두 사람 모두 2점씩 얻는다. 어떤 타이틀이 있냐면 비겼다. 비겼다라는 타이틀이 있잖아. 그래서 이게 이제 비긴 경우도 미지수를 놔야 될거 같아. 비긴 경우. 비긴 횟수. 그치? 비긴 횟수를 B번이라고 할게. 비긴 횟수. 몇 번인지 모르니까 비긴 횟수는 B번이에요. 자 이렇게 놓을 수 있죠. A가 이긴 횟수, 비긴 횟수는 자 B번이다. 이렇게 놓게 되면 A가 진건몇 번일까? A가 진 횟수. 총몇번 했죠? 가위바위보? 열번 했거든? 열번 중에 A번은 A가 이겼고 B번은 둘이 비겼어. 그러면 A가 진 거는 열번 중에서 자, 이긴 거 빼고 빈거어 비긴 거 빼면 그만큼 A는 뭐한 거냐면 진 거죠. 그럼 요렇게 지금 딱 결정이 될수 있겠지. 그리고 난 다음에 A가 얻은 점수로 계산을 하는 거야. 자, 간다. 자, 이긴 사람은 4점을 얻었잖아. 그럼 A라고 하는 애는 여기 지금 4점을 얻었기 때문에 <laughs> 4A만큼의 어떤 점수를 획득하고 있어. 거기다가 진 사람은 1점을 얻는다. 비기면 두 사람 모두 2점씩 얻는다. 어쨌거나 A는요. 비겼잖아요. 비긴 횟수가 B번이면 여기에 이제 몇 점? 어, 2점씩 얻으니까 여기에 2B라고 하는 점수가 또 플러스가 되는 거지. B번을 비겼으니까. 그리고 A가 진게 이건데, 진 것도 점수를 주잖아. 진 것도 점수를 몇점 줘요? 1점 줘요. 그럼 여기서, 아, 여기다 플러스, 자, 10-A-B가 이제 횟수인데, 거기다 곱하기 1한 거. 1점씩이니까. 곱하기 1이니까 선생님 생각해서 안 쓸게. 이게 지금 A가 얻은 점수야. A가 얻은 점수가 그래서 27점이다. 자, 요런 이제 관계식을 쓸 수가 있겠네. 그치? 요 관계식 먼저 좀 간단하게 할까요? 자, 3A. 자, 여기 4이랑 A가 빠진 거고, 2B에서 B가 빠지니까 플러스 B가 되는 거고, 자, 10이 이쪽 가서 빠질 거니까 17이다. 라고 하는 이제 첫 번째 식 하나를 세워놨고, 그리고 힌트 값도 뭐가 있냐면, B. B가 21점을 받았어. 라고 한 거지. 그럼 B의 입장에서는, 잘 봐. A가 이긴 횟수가 A고, b 긴 거는 B고, A가 진 횟수가 이렇게 되면, B의 입장에서는 얘가 뭐가 되냐면, B가 진 횟수야. 그치 그래서 이제 A가 이긴 거잖아. 그쵸 여기는 뭐가 되냐면 A가 진 거기 때문에 얘는 B가 이긴 거야. 이긴 횟수. 괜찮지. 그 B의 입장에서 또 점수로 우리가 식을 한번 써볼게. 그 B는 이긴 사람 사점 얻었지. 자, 요만큼 이겼거든요. 사점사 곱하기 십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 자요렇게 점수 획득했고 그 다음에 b 였어 자, 그럼 B이면 무조건 2점이야. 여기도 B도 마찬가지로 2B e, 이렇게 가질 거고 그 다음 이거는 B가 졌잖아. 저도 우리가 몇점 줘요? 1점 주기 때문에 플러스 A 곱하기 1인데 자, A 이렇게 하면 되겠지. 그래서 B는 몇 점을 얻었어? 21점을 얻었잖아. 이렇게 관계식이 또 나와요. 얘를 좀 정리할게. 40, 마이너스 4A, 마이너스 4B, 플러스 2B, 플러스 A가 21이야. 그래서 얘를 좀 정리하면은 여기서 마이너스 3a겠지. 그다음 여기서는 마이너스 b이죠. 이렇게 놓으시고 얘가 이쪽으로 넘어갈 거니까 넘어오시면 어, 마이너스 여기 40이 빠지니까 마이너스 10. 자 이렇게 되는 식이 이제 또 생기게 되는 거죠. 이렇게 두식을 어떻게 연립을 하게 되면 내가 원하는 누구야? 뭘 구하면 돼? a가 이긴 횟수. 자 요거 a를 구하면 돼요. 어쨌거나 얘를 연립을 할게요. 자, 연립을 해서 3a 더하기 b가 17. 하시고 마이너스 3a 마이너스 2b가 마이너스 15 놓으시고 그 다음에 식에서 식을 더합니다. 더하니까 이게 없어지면서 마이너스 b가 되고 자 얘는 마이너스 2가 되네. 그래서 b는 2야. b가 2면 b에다 2를 집어넣으니까 a는 누가 되냐? 이게 2가 빠지면 15. 3a가 15. 5가 되겠지. a는 5다. 자 내가 원하는 건 뭐였냐면 a a a가 2긴 횟수예요. 몇 번이에요? 스몰 a이기 때문에. 다섯 번이죠. 정답은 그래서 5. 이긴 횟수가 다섯 번이야. 예, 보기에서 3번 이렇게 찾으면 되겠습니다. 자, 요런 거 예, 괜찮았나요? 네, 17번 들어갈게요.